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메이크업을 일단 좀 지우셔야 될것 같아요. 눈썹이랑 정리를 좀 제가 우선은 클렌징 티슈로 가볍게 지워드리도록 티슈에다가 조금 미스트를 덧뿌려서 이랑 노폐물들을 조금 닦아낼게요. 먼저 어디 다녀오셨길래 이렇게 얼굴에 먼지도 많으시고, 저는 뭔가요? 굉장히 잘안 지워지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눈썹일 것 같아요. 약간 혹시 타투를 하셨나요? 이게 사실 지워줘야 되거든요. 아프셔도 고객님 참아주세요. 아, 이게 타투를 하신 거구나. 아, 타투를 하신 거면 곤란한데. 일단은 커버를 조금 시도를 해볼게요. 제품을 써볼 건데, 이게 톤은 예쁘게 안 나와도 이렇게 좀 덜어서 톤은 예쁘게 안 나왔는데, 아마 커버는 좀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눈썹이 관건이 될것 같은데, 타투를 하신지는 몰랐어요. 일단 이렇게 하고,
괭님이 그래도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편이라서 눈썹이 커버가 안 되네. 근데 어떡하지? 일단은 커버를 위해서 고객님 피부톤보다 어두운 컬러를 선택을 했거든요. 아, 태닝 메이크업은 아니고 일단 클렌징이 되지 않는 이렇게 약간 영구적인 착색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기초로 깔아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곳은 쪽에도 잘 신경 써서. 한층 커버가 되었죠. 눈밑 점 같은 것도 조금 가리고, 눈썹이 아무래도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최대한 잡티 커버 위주로 이제 닿지 않는 부분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메이크업을 어디서 받으신 거 아니죠? 아, 네, 처음 하신 거죠. 어디서 받으신 거라고 하셨으면은 환불 받으라고 할 뻔해가지고 이렇게 좀 오늘 커버 위주로 메이크업이 좀 진행이 되네요.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이쪽 부분이랑 조금 차이가 나죠. 한 번만 더 타투가 너무 진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타투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아, 아니에요. 이쁘게 잘 돼가지고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여쭤본 건데. 아, 네네. 연락처 남겨주시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연락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 반대쪽을 해드릴게요. 아, 지금 커버하는 단계니까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메이크업 샵 한지한 7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신뢰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도 조금 커버를 해드릴 거고요.
메이크업도 혼자 하신 거 치고는 되게 수준급으로 잘 하셨는데, 이제 오늘 아무래도 오늘 무슨 날이 있어가지고 메이크업을 받으러 오신 건가요? 아,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이제 클럽을 가신다고요? 아, 그럼 제가 또 클럽에 맞는 이렇게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해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네. 아, 아까 그 메이크업은, 약간,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받아들이기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요즘 트렌드에 맞는 걸로 해드릴게요. 아, 유행이 촌스럽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냥, 너무 세련되셔가지고, 네. 제가 퍼스널 컬러 잘 맞춰가지고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 정도로 일단 커버를 해드릴 거예요. 이제 고객님 톤에 맞는 걸로 약간 뭐랄까 바닐라 컬러를 조금 발라드릴게요. 좀 작아지고요. 네. 다시 한번 이건 이제 고객님 피부톤이랑 어울리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금 화사해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가 지워졌네. 고객님 피부가 워낙 고우셔가지고 마네킹 같아요. 아,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한창 때 많이 들으셨어요. 했는데 미처 커버가 안된 부분은 이제 컨실러로 이런 곳 커버 잘안된곳 있죠? 이런 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간 이런 것도 이 정도로 좀 해주고. 아, 이쪽이랑 이제 피부 컬러가 다른 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헤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네. 또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많이 정돈된 거 보이시죠? 이제 눈화장을 들어가 줄 거야. 눈화장은 이제 어디 보자. 베이스를 조금 깔아줄게요. 오늘 음영 메이크업 할 거니까. 고객님 살짝
너무 진한 색조가 진한 걸 화려한 걸 하시면은 뭐랄까 조금 이질감이 들어 보이는 느낌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베이스라서 별로 티는 안 나고. 조금 더 진한 음영을 넣어볼 건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인데, 여기 이 컬러를 좀 써줄 거예요. 이 컬러를 써서 요 정도. 음영 위주로 갈 거예요. 오늘 색감 말고. 네. 이렇게 조금 화려하게. 그다음에 언더 쪽에도 음영을 줄 건데 이런 느낌으로 줄 거예요. 자연스럽게. 너무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진한 음영으로 색으로 이제 블랙을 우리가 쓰진 않을 거예요. 고객님이 조금 웜톤이셔가지고 라인도 블랙을 하진 않을 거고 좀 이렇게 뭐 가루날림이 조금 심하네. 어차피 클럽이라서 어두워서 잘 안 보여. 라인을 잡아주고 여기 눈머리 끝 쪽도 눈꼬리 쪽도 살짝 좀 더 진하게 잡아주고요. 삼각존도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쌍꺼풀 라인 쪽 이게 또 음영이 빠져선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음영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총알 브러쉬로 여기 이 부분 있죠? 살짝 굴리듯이 해가지고 음영을 잡아줄게요. 네. 이 정도. 고객님이 아무래도 좀 화려한 거를 선호하시다 보니까, 네. 최대한 고객님이 기호에 맞게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 언더 쪽을.
마찬가지로 한 층 더 진한 컬러로 라인 쪽을 메꿔줄 거예요. 너무 블랙으로 해버리면은 라인만 동동 떠다니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쌍꺼풀 라인 끝쪽 해주고 총알 브러쉬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쉐딩은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고객님이 워낙 이목구비가 또렷하셔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잡아주면,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안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고급스러우면 이제 굉장한 무기잖아요. 그쵸? 쉐딩은 너무 진하지 않게 살짝만 콧대 따라서 넣어주시고요. 너무 조각 같으시다, 코가. 네. 이렇게 예쁜 코 처음 봤어요. 마네킹 같다. 쉐딩을 좀 자연스럽게 살짝 붉은빛이 지금 도는 것도 있는데 너무 창백하면은 이제 생기가 없어 보이니까 고객님께서 이제 약간 창백해 보이는 걸 원치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눈썹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디 보자. 일단은 라인 그림을 살짝 그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떤 선에서 시작을 할 건지 살짝 라인을 잡아줄게요. 이 정도? 이 정도 느낌으로 하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살짝 스케치를 잡아주고요. 네, 괜찮죠? 이 정도. 너무 진하지 않게 하는 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최대한 이제 앞에 커버해놨던 것이 벗겨지지 않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서 조금 더 진하게 이제 커버를 해놔가지고 먹는데 지금 굉장히 신중해요. 제가 메이크업 역사상
7년 동안 이렇게 집중한 적은 처음. 네, 너무 마네킹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에 살짝 묻은 부분은 좀 해주고 정리를 조금 컨실러로 해줄게요. 식으로. 이렇게 일단 해드릴 거예요. 괜찮으세요? 이 앞에 쪽을 조금 더 빼볼게요. 컨트롤이 왜 이렇게 잘 안되지? 제가 너무 이렇게 완벽한 오늘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긴장이 돼가지고요. 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 정도로 해드릴 거고요. 이제 이걸 대칭을 맞춰서 또 해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긴장이 되네요. 역시 커버를 해놔가지고 지금 잘안 먹는데, 일단은 하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요. 커버가 덜된 부분, 아니 정리 라인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컨실러를 활용해서, 네, 이럴 때 컨실러가 있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입술은 살짝 누디하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누디하게 가면 또 너무 옛날 세미 스모키 메이크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디 보자. 약간 요런 컬러 있잖아요. 이런 컬러를 이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요. 왜냐면 생기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나 이제 스모키 메이크업 하면은 입술도 들어가고 그런 게 살짝 공식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자기 맘이죠, 사실은. 이런 식으로
윗입술도 마찬가지고. 입술은 따로 립글로즈 같은 거는 안 바를 거예요. 매트하게 유지를 해줍니다. 이런 느낌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제 아랫입술 쪽한번 더. 립라인이 잘 맞아야 되는데, 제가 살짝 손 위치가 불편해가지고. 근데 뭐 어차피 음식 먹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지워지니까 너무 막 정확하게 안 하려고 해도 돼요. 요 정도로 해주고, 이제 이걸로 살짝 볼에다가 얹어주고요. 그냥 이 정도만 살짝 얹어주면 돼요. 이쪽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자. 블러셔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 그냥 좀 자연스러운 컬러를 넣어줄 거예요. 그다음 이제 하이라이터를 너무 마네킹 같지? 너무 멋져요, 코가. 하이라이트를 넣어주고요. 인중 이쪽이랑 턱, 그리고 눈 앞머리 쪽. 네, 이렇게. 뭐 살짝 이런데 C존도 해주면 적당히 생기있어 보이고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여기 눈꼬리 쪽만 블랙 아이라이너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냥 아주 살짝 중요하잖아요. 속눈썹이 좀 막힐 것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손으로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자, 속눈썹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이제 완성된 룩을 보시면 초반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엘레강스한 룩이 완성이 됐어요.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죠, 그쵸? 어떤 각도에서 봐도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너무 부담스럽게 말했나?
정말로 오늘 메이크업 잘 된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오시면은 제가 멋진 메이크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쿠.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